안녕하세요. 저는 소박한 다육맘입니다. 가을이 왔나 보다 했더니, 가을이 채 오기도 전에 겨울이 온 것처럼 영하의 날씨가 살짝 지나갔답니다. 그 사이에 장미 허브가 이렇게 얼어버리고 말았어요. 장미 허브가 추위에 굉장히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이거 장미 허브는 저희 것이 아니고 하원에 있는 장미 허브예요. 깜짝 놀라서 저희 아이들을 한번 보았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밖에 있었는데 다행히 이렇게 아무 탈 없이 이렇게 잘 있네요. 이렇게 밖에 있는 아이들 아무 탈 없이 추위를 잘 이겨내고 이렇게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스타, 이제 하얀 꽃도 이렇게 활짝 피었네요. 아, 예쁘죠?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도 이렇게 아직은 이 추위쯤이야 잘 이겨내고 있다고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인에 보면 이렇게 색이 들어가고 있어요. 샹그릴라 끝도 이렇게 살짝쿵 물이 들고요. 레티지아 철화도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의 색깔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끝이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개 아이들은 아무 탈 없이 잘 익죠? 아, 미인 종류인데 아마 성미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통통통 아이들이 다 하나같이 다 예쁘게 잘 있답니다. 조이드 플러스. 흑장미인데요. 아직 물이 덜 들었습니다. 항상 다육이를 보면 오팔리나가 제일 먼저 물이 드는 것 같아요. 오팔리나입니다. 라우 철화도 이렇게 끝이 물이 들어가고 있네요. 둥근잎 비치 후리데이. 이거는 도미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유, 예뻐라. 파랑새도 이렇게 끝이 물이 들어가고 있네요. 지난 여름에 화상을 입고 힘들어했던 아이들도 이렇게 잘 이겨내고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오팔리나이고요. 큐피트.
베이비 빙거. 아이들이 달라진 모습, 이렇게 보니까 네,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